지난 2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는 오나미와 전 축구선수 박민의 감동적인 결혼식 현장이 그려졌다. 이날 오나미는 바쁜 와중에도 결혼식까지 와준 동료들에게 고마워하며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다. 특히 이날 신부 대기실은 예고 없이 방문한 대선배 유재석의 등장에 눈물바다가 됐다. 유재석은 따로 결혼식에 와달라는 부탁이 없었는데도 오직 후배를 위해 방문해 모두를 울컥하게 했다. 신부 대기실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오나미는 갑자기 등장한 유재석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유재석은 조세호와 함께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스튜디오에서 녹화 장면을 보던 오나미는 유재석 선배님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셨다라며 또 눈시울을 붉혔다. 이에 박경림은 저렇게 울면 사연 있어 보인다. 전 남친처럼 보인다 라며 오나미를 달랬다. 유재석은 결혼 축하해 남이야 왜 울어라며 어쩔 줄 몰라 해 웃음을 안겼다. 이에 메이크업 담당 직원은 또 눈물로 번진 오나미의 눈가 화장을 다급히 수정했다. 이어 사진을 찍은 유재석은 신부 대기실을 빠져나가면서도 오나미에게 축하한다고 말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또 그는 개그우먼 김민경이 저 결혼할 때도 오실 거냐 라고 묻자 당연하지 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오나미는 지난해 9월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박민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주례는 전 축구선수 김병지, 사회는 개그맨 박성광, 박영진이 맡았다. 축가는 가수 규현과 개그우먼 조혜련이 불렀으며 부케는 개그우먼 박소영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